네, 안녕하십니까.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공병호 박사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예. 4.19 당시를 경험했던 글을 좀 했는데, 그 예.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죠? 아니죠. 그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물리과. 정치학과를 다니는 도중에 그 한국일보 견습비자 8기로 예. 그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1958년 11월부터 실무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그 실무 기자를 할 당시에 이제 4.19를 3.15 부정선거를 경험하신 거. 맞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뭐 한번 말씀해 주죠.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글을. 예. 이제 요번에 이제 4.15 저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서 나는 그 많이 생각한 것이 1960년에 3.15 정부 대통령 선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1958년 가을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국회 출입을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자유당이 말기예요. 자유당이 굉장히 그 실정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60년에 3.15가 나중에 결정됐지만은 정부 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 정부 통령 선거에 지금 자유당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다시 나가는 거고 부통령으로 이제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나오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입장에서는 아주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것이 이제 1959년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특히 이제 자유당으로서는 아주 자신이 없는 게 부통령 선거예요. 더군다나 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아서 임기를 다 채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부통령 후보가 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붕 씨를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기붕 씨가 건강이 아주 나빠요. 당시에. 1958년 가을부터는 거의 거동을 못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 그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는 당시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이렇게 분파가 돼 있어가지고 온건파는 가능하면은 야당과 타협을 해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강경파에는 그 이제 장경근 무슨 임철호 한희석 뭐 이래가지고 그 이기붕 씨 부인인 박마리아 씨하고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이 박마리아 씨가 그때 우리가 그 언론인들 사이에 어떤 이해가 돼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 이제 월남의 고딘 DM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고 그죠? 예. 그 고딘 DM 대통령이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없는데 그 형수가 과부가 있어요. 고딘 누라고. 예. 이 고딘 누가 그이 고딘 DM 그 이제 그 시동생인 고딘 DM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권력을 휘둘렀고 또그 고딘 누 때문에 월남은 사실은 그이저이 결단하게 돼 됐구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결단하기 전이고 박마리아라는 여자는 그 고딘 누를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이 부러워하고 부러워했구나.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유당 강경파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치적인 그 일을 꾸며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이 59년 말에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씨를 냈단 말이에요. 조병옥 씨를 내가지고 이제 야당은 조병옥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 그 장면 씨는 이미 그 부통령이죠, 현직.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 후보, 그 이기붕 부통령 후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 1960년 정부 통령 선거에 대비하는데 59년 말에 그 선거 일자가 3월 15일로 결정됐어요. 예. 자유당하고 그 정부가 그 이제 이 협의회가 3월 15일로 결정 안 했는데 2월 십 며칠 날그 조병욱 그 야당 후보가 신병으로 월터 리드에 가서 그암 치료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한달반 뒤로 닥쳐와 있는데 그 야당은 대통령 후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제 그이그 자유당 안에서 그 온건파에서는 정치도 이상 정치도 이상. 선거를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후보가 없었으니까 후보를 정할 시간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은 그 강경파에서는 무슨 선이냐? 그야말로 이그 저력이다. 이저 좋은 기회다. 호기물식이다 해 가지고 3월 15일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 이승만 후보가 그 상대편이 없는 그 혼자 나가게 됐고 부통령 선거전이 진짜 이제 선거전이 된 거예요. 근데 자유당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이제 1958년 말에 그 이사보안법 파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유당이 그이 자신이 없어요. 그 이기붕 씨가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 거기서 특히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그 태도들이 아주 그 신경에 거슬리니까 언론을 말하자면 다잡기 위해서 보안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그 보안법이 그 이제 1958년 12월 24일 날 개정되기 이전에 구호법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문제는 북한하고 이참 연계가 돼가지고 국가 비열란을 꾸미는 세력을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구호법은 결과범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아, 목적범을. 목적범을. 목적범. 그러니까 그이그 말하자면 북한을 도와서 북한에 도움이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처벌이 가능해. 근데 이제 언론에 기사를 그런 걸로 걸어야 되겠는데 그 목적범 그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범으로 바꾼 거예요. 보안법 신문 파동했지. 기사가 그 북한에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은 처벌하는 걸로 무조건 바꿨어요.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적에 이제, 관계없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58년 12월 24일 날그 야당 의원들 한 70여 명을 그 무술 경관을 동원해가지고 드러내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래놓고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60년 초에 와서 자유당과 이 정부 그때 이제 최인규라는 사람이 내무장관이고 홍진기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인데 그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책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문 기자들이 알게 되기를 사활 사전 투표 모의를 하더라고요. 사활 사전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 사활에 대해서 번호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활이 한 40%지 않습니까? 40%죠. 40%는 표를 안 주는 거냐? 번호표를 안 주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지. 못하고. 소위 영어로 disenfranchise 예. 하고 그 사활을 사전에 이기붕으로 찍어서 그 투표함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40%를 표표를 못하게 하고 40%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자기는 이기붕을 막히다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미리 넣는 집어넣는 거니까 거예요, 미리. 최소한도 사활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먹었네. 왜냐하면은 그 전국의 그 선거구 가운데는 야당 선거구가 꽤 있어요. 야당 선거구. 가령 예. 지방서 단체장도 야당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도 야당 성향이고, 그 시민 주민들의 정치 성향도 야당인데는 이 사활 번호표를 안 주기가 뭐니까 다준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이 생겼어요. 마산 이런 데가 마산은 안 줬지. 안 좋고. 그 마산은 늘 대표해서 몇 군데는 그 이제 시키는 대로 사활을 번호표를 안 줬는데 마산이 굉장히 그때 정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11시까지도 번호표가 안 오니까
그 이제 나와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뭐냐 그 시청에 가서 욕을 하자 그래가지고 11시 넘어서 주민들 수백 명이 그 마산시청에 모여서 번호별 달라고 데모하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경찰관들이 총을 쏴가지고 한 10여 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투표를 강행했죠. 그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물어보죠.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고 네. 법무부 장관이 홍준희인데 네. 그 사람들이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협의보다도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협의보다도 최인규란 사람이 동무대예요. 동무대. 뭐 홍준기 씨도 거기 협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 공공청사가 없어서 정부 여당이 당정 연석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반도호텔 829호실이라는 방에서 해요. 근데 그 반도호텔이 그때만 그 벌써 낡아가지고 예. 문에 쭉 그 이렇게 틈이 나고 아. 그 문틈으로 귀를 대면은 소리가 다 들려요. 들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 829호실에서 당정 협의하는 날은 그 이 문 밖에는 기자들이 꼭 버섯처럼 이렇게 쭉 그 대고 듣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데 선거기를 늦추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최인규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이 3.15를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럼 승산이 없지 않느냐? 승산이 있다. 뭐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4월 사전투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월 사전투표. 4월 사전투표. 40% 사전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자유당 당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계획서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찾았어. 어디 있어요? 그 자유당 총무 부위원장 하던 한모란 사람 방에 제 책상에서 4월 사전투표 계획서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 일종의 기획서가 딱 돼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서도 보도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경찰에서 각 신문사에 작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막았지. 그런 상태로 이제 3.15 정부 대통령 선거로 갔는데 그날 이제 그 자유당 출입 기자들은 자유당 당사에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그 가장 고위급 회의가 밤새도록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내무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 개표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우리도 취재를 밤새워 했죠. 그럼 4월 사전투표는 대략 한 2월이나 이때니까 아니면 2월부터 뭐 저기 1960년 안 60년 2월부터 2월부터 그래가지고 아 그 이제 이 저 조병옥 씨가 죽은 뒤니까 아, 그 2월이 확실하네 2월 예. 그래서 그런데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몇 개 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넘은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자연 투표율이 보통 우리나라 60% 전후입니다. 예. 근데 60%가 넘으면은 4월 먼저 투표한 지역에서는 10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죠. 그럼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표를 가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느라고 부통령 선거 결과가 보통 때보다 훨씬 늦게 그 3월 16일 저녁 넘어서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16일 밤에 이기봉 씨 당선이 확정이 됐지. 그렇게 그러니까 남은 표를 이제 100%가 넘은 남은 표를 그 모아가지고 속간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태우고 그렇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월 17일이 되니까 자유당 안에서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왜 고민이 생겼냐면은 원래 그 이기붕 씨하고 장면 씨가 56년에 1차 대결을 해서 장면 씨가 이긴 거예요. 예. 거기 표가 그때 이길 때는 장면 씨가 20만 표 차로 이겼거든. 예, 예. 네? 근데 그 4년 뒤인 60년 그 이 3.15 정부 대통령 선거 때는 이기붕 씨가 650만 표의 차이로 이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년 전에 20만 표 차이가 역으로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표 차가 650만 표가 나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뭐 그렇죠? 이제 손을 게다가
마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주열 사건. 그 이기붕 씨가 굉장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그 서대문 자기 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이기붕 씨 집이 절반은 이제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이제 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원 풀밭에다가 그 이제 그 이 의자를 놓고 우리 기자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기붕 씨가 말을 못하니까 한희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중앙위원회 부의장 하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이기붕 씨가 입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은 아,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다가 기자 한 사람이 뭔가 뭘 질문했어요. 뭐 질문했냐면은 그 2년 전에 그 프랑스령 알제리아에서 그 이 프랑스의 망데스 프랑스가 이끌던 오공화국 정부가 알제리아 독립을 허용하는 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알제리아의 그 프랑스 교민들하고 외인 부대가 무장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 워낙 무장 반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니까 망데스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고 그 저 시골에 가서 쉬고 있던 그 이 드고를 다시 모셔다가 아주 강력한 원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으로 그 모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드고리 군대를 파견해서 그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데 어떻게 진압하느냐 하면 총 한 방도 안 쏘고 넓게 포위를 해가지고 예. 매일 수백 미터씩 좁혀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 이 그 통로는 열어서 생필품은 그 드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열흘이 되니까 안에서 항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기붕 씨한테 물었어요. 그 이 알제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마산에서 번호표를 못 받은 사람이 번호표 달라고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총을 쏴서 여러 명이 사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니까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기동 씨 입에서 아주 명료하게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입니까?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엄청 놀랬겠네. 아니 모든 기자회견이 그걸로 끝났죠.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죠. 워낙 그 충격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 그 거기 있던 경찰들이 알만한 기자들한테 그 이제 그 말한 기자한테 신문사나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 아마 경찰에서 아마 찾아갈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그러는데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그 경찰에서 또 그 각 신문사 연락 저 해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사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자리에 왔던 조선일보 자유당 출입 기자가 자기가 메모한 노트를 그 민주당 출입 기자한테 주어서 민주당 출입 기자가 조재천 대변인한테 그걸 넘겨주니까 조재천 대변이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에 대하여라는 장문에 대변인 담화를 냈어요. 그 이제 그 이 당의 대변인 담화가 나오니까 언론도 그걸 그 안 쓸 수 없고 경찰도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외신도 이제 열연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극해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학생 데모가 일어났죠.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냐라는 것을 구호로 해가지고 데모가 나서 그게 4.19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4.19로 이어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졌죠. 자유당 정부가 무너졌잖아요. 그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버텼으면은 또 굉장한 피해는 입었겠지만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3.15 정부통령 선거의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3월 15일부터 시끄러우니까 그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이 박사가 계속 물어봐요. 왜 밖에 시끄럽냐? 선거에 뭐가 잘못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이
저 최인규, 뭐 홍진기 법무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 문제가 없다. 지금 바깥이 시끄럽지 않다고 며칠 그렇게 했는데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 이 박사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 선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다친 사람이 없느냐? 학생들이 좀 다쳐서 병원에 지금 입원시키고 있다 그랬더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아마 4월 22일인가 그 어느 병원으로 가죠. 가서 네. 학생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박사 그래 그럼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만. 선거를 다시 해야지. 그러고 이제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인가 이기봉 씨 일가가 그 청와대 한 구석에 어느 비서관 숙소에서 자살하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이화장으로 4월 26일인가 나가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이제 4.15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조선일보의 그 누구 최보식이 칼럼에 그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던 어느 친구를 대담한 걸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가 절대 선거 부정이 없었다. 왜 선거 부정이 없었느냐? 그 200여 선거구마다 다 참관인이 있는데 참관인들이 청명관들이냐? 어느 한 군데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그 사실은 그 주호영 의원을 만나서 이 선거 부정 관계를 좀 챙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주호영 의원도 선거 부정이 없다. 왜냐? 그 우리 당의 참관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 저 부정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주호영 씨도.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게 가령 이 저 참관인이 관계가 되는 것은 그 3.15 정부 통령 선거 같은 투표 부정인데 이번에 4.15 선거는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저 공 TV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시작했고 상당히 그 수긍이 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4.15 선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선거 부정이고 이 선거 부정은 그 무슨 참관인 차원에서 그 시비 곡식을 가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글을 하나 써서 어따가 그저 조갑제닷함인가 거기 썼는데 최보시가 그걸 보고 나를 대담을 하자고 그래서 네. 대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내 생각에는 이 3.15 정부 통령 선거를 귀감으로 삼아서 4.15를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4.15는 그런 그 참관인을 뒤져가지고 나올 그 진상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 이 저기 기계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해가지고 기계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제 그 최보식이한테 한 얘기 가운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선거 부정은 더러 뭐 선거 무효 판결도 나오고 당선 판결도 무효 판결도 나오지만은 이번에 가령 우리가 의혹을 갖는 대로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게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 그 내가 다시 그 돌아가서 그 3.15 정부 통령 선거를 보면은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허정 과도 정부가 서고 그 다음에 7.29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성립됐지만은 이 민주당 정부가 5.16으로 61년 5월 16일에 무너질 때까지 재판을 통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다뤄지지 못했다. 이 3.15 정부 통령 선거에 대한 재판이 성립돼가지고 거기서 최인규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사정권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4.15 이 선거의 어떤 전면적인 시정도 단순히
재판 과정,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조금 그 이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그때 쇠부식 씨한테 내가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글도 그렇게 남기셨고.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것도 사실은 그 이제 이 그동안 우리 저 공 박사가 TV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는 그 차원에서 그 이 소위 디지털 차원의 선거 부정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수고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원에서 어떤 그 시정하는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늘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참 그래도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네. 연세가 좀 드시면은 그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요즘에 어떻게 그런 선거를 하냐 이렇게 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리하게 기계적인 그런 디지털적인 조작이다 예. 그걸 아주 이 조목조목 잘 짚은 글도 쓰시고 네, 또 재보식 예. 기자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더 이렇게 기록을 남길 겸 해가지고 예, 예. 그럼 당시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를 40% 4활 사전투표 예. 이미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어놓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가 거의 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그건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아주 완전 개인적 그 노작의 개인적 노작 네. 최인규 씨가 뉴욕 대학을 나오시고 네, 네. 키가 크고 그 당시로는 상당히 미남이더구먼요. 이제 우리 내가 겪어온 공직자들 이렇게 보면은 예. 가령 국민들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캐리어를 이렇게 그 개척하는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 캐리어를 개척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중적인 어떤 그 이걸 통해서 캐리어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 공무원으로 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 공직자의 부패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흔히 그 이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그 이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최인규 씨도 그 하나의 스타일 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제 경력을 보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인텔이었고 네, 또 많이 배운 분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총대를 메고 누군가 거의 그냥 자기가 정권을 휘두른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하는 인물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고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16이 나고 난 다음에는 최인규 씨는 사형을 당했고 그 당시에 보면 최인규 씨가 내무부 장관이었고 홍진기 씨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그 다음에 네. 좀 있다가 또 최인규 씨가 사임을 하면서 홍진기 씨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홍진기 씨가 내무부 장관이 된 것은 이제 4.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수습을 하라고 해서 내무부 장관이 됐던 거죠. 이 3.15 선거에는, 거의 80-90%는 최인규 씨의 작품이고, 거기에 법무장관으로서 홍진기 씨는,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형벌을 받을 때 차등이 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죠. 예. 최인규 씨는 사형 원도를 받았고 홍진기 씨는 아마 거의 무기에 가까운 중형을 받았다가 무기에다가 받았다 나중에 이제 네, 감형이 돼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나왔죠. 아 6년인가 한 6년인가 7년 있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경무대 앞에서 발표해 가지고 그때 네, 네. 이 사람을 죽였던 분이 네. 사형을 당하더군요. 네, 네. 근데 그 가족들이 이제 훗날 기록을 남긴 걸 보면은 책임 소재 면에서 네. 우리가 경하지가 않는데 줄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방면이 됐고 그래요. 그렇게 죽었다. 그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네, 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네. 그래서 홍진기 씨가 이 옥에서 풀린 뒤에도 일체 공직은 넘보지 않고 또 공교롭게 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하고의 인연이 생겨가지고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보필하는 회장의 한 분으로 그 뭐 거기서 아주 와석 종신을 했죠. 그럼 그 당시 이제 3.15 부정선거에서는 4월 사전투표가 가장 주력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선거라는 것이요. 나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 한 14년 나는 주로 그 국회하고 정당을 취재했으니까 예. 선거를 여러 번 겪었는데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이 옛날 히랍 때부터 하나의 민주주의의 가장 그 일종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방법으로 채택돼 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선거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거는 당선되고자 하는 사람하고 유권자하고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득표 활동을 하고 그 득표 활동을 통해서 그 이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원래 아주 이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경합할 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거라는 걸 통해 보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가장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치 제도의 타락을 가져올 염려가 많이 생기고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히랍 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히랍에서 위대했던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도 1, 2년이 가서 엄청난 공적을 세워도 공적을 오히려 세우면 세울수록 폐각 투표를 통해 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현대 와서도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것이 전에 그 처칠도 그 선거를 주제로 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인류가 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 처칠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있어요. 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선거 운동을 없애야 돼. 선거 운동을 없애고 이 유권자하고 당선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정당하고 사이에 연결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권자하고 정당하고 그게 유권자하고 사람 사이 관계를 끊는다. 관계를 끊어야죠. 관계를. 그래서 그 이 후보 또는 후보를 내는 정당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이 유권자가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표줄 사람을 결정하도록 해야 돼.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도록 들어 예.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항상 이 선거를 고집하는 이 선거 운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후보자를 더 잘 알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선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더 잘 알려지는 게 없어요. 예. 순전히 선거 운동은 이 내가 그 이제 정치부 기자로 그 이 겪은 정치 상황도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라는 자연적인 어떤 그 이 인물을 내놓고 그 심판을 받았을 때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상. 그게 선거운동이야. 근데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몇 활은 부정한 방법이 그 개입 안 되게 안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공간을 꼭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선거법 개정 때마다 그 각 정당이 하는 노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당을 보면은 이 우리 그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접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정당 입장과는 달리 후보자들은 자기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선거법에다 묻어두려고 언제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여야 간의 타협이 성립돼가지고 그 적절한 어떤 그 이 소위 그 이 퍼센티지로 그 이 이해관계가 조절된 형태로 선거법이 마련돼서 모든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그런 루포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 내가 항상 그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험이 있죠. 모험이 있지만은 이 그 정치인들이 그 모험을 무릅쓰고 이 선거 운동을 없애야 돼. 네. 선거 운동을 없애고 그 후보자들이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많이 절약되겠네. 판단해서 예. 선거를 후보를 당선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요. 예. 이 선거의 타락을 통해서 정치가 이 여러 가지 흙탕물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여쭈고 네. 싶은 거는 참 이게 최인규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형 네. 당하는데 이게 대역죄잖아요. 네. 선거 부정을 치르는 것은 체제를 전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체제를 네. 전복시키지 않습니까? 네. 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엄청난 담력을 요구하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로 보면 삼족을 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대역죄인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경험했고 그걸 우리가 책에서는 못 배워도 다 3.15 부정선거 그 이후에 사후 처리 문제를 우리가 다 아는데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거국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꾸밀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 그건 알고는 그렇게 기획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이제 이동국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어디에 딱 그냥 그 이 포착이 되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었다. 네, 그래요. 자유당 때 자신감이 없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4월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 그냥 저는 그냥 가슴에 쿵 하고 들어오거든요. 웬만큼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그걸 이제 양쪽을 다 보셨으니까 우리는 3.15 부정선거를 텍스트로 배웠지만 이동국 선생님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것도 청년기에 네.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제 반추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날들하고 지금을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보시면 옛날 전제주의 때도요 전제 군주들의 장기 중에 하나는 소위 신상필벌이 분명하고 그 책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꾼다고요 인사쇄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특히 그 옛날 전제군주들을 보면은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 아주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전제 그 이 저 이 독재자들이 상황을 만들어서 없는지도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잖아요. 예. 머물지 않게. 근데 그거를 민주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바꾸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조성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제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일종의 피로현상이 생기고 그 피로현상이 생기면 그 피로현상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이거나 이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사람이 생겨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조그만 것부터 해본다고요. 해서 그것이 통하면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커져서 세상을 뒤집는 것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선 모든 그 인간이 하는 일은 오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쇄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꾸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4.15 전부통령, 아, 저 국회의원 선거는 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른바 혁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혁명적 마인드의 틀 속에다가 정치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시험해본 그런 시작품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연돈재 전 국정원 네, 차장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뭐 국정원 전부 개정안 예, 개정안을 바꾸고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헌법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의석 구조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괴감이 드는 것은 뭐 이런 부분이죠. 이 결국 이제 선거를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나라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인식하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이게 정권이 이제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로 간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아주 절망적인 어떤 그 심리 상황을 우리가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류가 이 정폴리티, 이 소위 정치 사회를 형성해 가지고 살아온 게 수천 년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근대적인 형태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진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2조 500년간은 그 경국대전 이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절망적인 시기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사실 우리 한민족이 오늘과 같은 사실 번영보다도 소위 밀력이 이만큼 커졌던 시기가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과거의 전례를 찾아본다면 고구려 시대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사실을 여기에 무슨 그 이 어떤 그 신의 존재를 여기다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루는 사회에서는 언젠가 그 이 개체들이 이루는 전체가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가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그 이 아주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예컨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1596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1622년인가 정묘호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10년 후인가 병자호란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가 44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1585년에 태어났으면은 예, 내가 50살까지 살았다면 그동안에 이 네 번의 그 국난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는 국난은 우리가 지금 겪은 국난보다 훨씬 더 심한 국난이었죠. 사실 저 병자호란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 힘으로든지 또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 이 어떤 역사하는 어떤 그 위대한 역사의 어떤 그
이 동력이 있든지 해서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고 기사회생을 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낙담이라든지 뭐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 뭐 모든 부분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문제를 또 해결해가는 그런 그 노력들이 되어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숨을 쉬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역제를 꿈꿀 수 있냐. 가장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합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권력이 이양되게끔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입을 싹 뜯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가게 그게 참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사람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끼죠. 그러나 내가 이제 1958년부터니까 몇 년입니까? 50년, 70년 가까운 기간을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겪은 이 경험을 가지고 보더라도 가령 인간이 살아나가는 게 반드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기는 사람이 생겨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고 대부분의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한 체제, 한 조직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축적돼가지고 스스로 정리가 되고 무너지는 어떤 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요새 이 문재인 씨가 이끄는 이 정부가 하는 정치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 일종의 자연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대개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사를 통해 보면은 어떤 타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모순과 갈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역사적 순환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백운규 전 예. 산업통상부 장관.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그 공직자들 보면은 그 사람이 보는 그 역사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처세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타협할 거냐, 뭐 어떻게 네.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이동국 선생님은 그 정권을 진짜 이제 자유당 정권부터 뭐 다 겪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다 겪으셨는데 그 권력의 부침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뭐 권력이 그 이 상승세를 탈 때는 뭐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권력을 관통하는 데 어떤 관찰에서 오는 나름의 지혜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런 점이 많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의 하나는 다 어떤 상황을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그러죠. 개선하려고 그러고, 개선하려고 그러는 것이 결국 계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노력을 해서 한 수를 두면 그 수의 효과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면 그 다음 수에 대한 자신이 생겨서 무리를 그만큼 더 하고, 그걸 한 서너 차례 해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무리도 아주 손쉽게 범하는 그런 경지로 접어드는 것이 인간의 그 하나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리수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자연계 생태계 이걸 법칙을 보면은 네. 어쩜
저렇게 물이 술을 둘까? 저 사람들이 가는 데가 딱 예약이 돼 있는데 저렇게 물이 술을 두면은 이게 그렇게 비행이나 비리 같은 걸 숨길 수, 끝까지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금세 다 드러나는데. 그것도 예.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 전개되어온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숨겨지는, 끝까지 숨겨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죠. 없죠.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은 힘들어 하신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건강이 힘들죠. 네. 가령, 우리 연배들이 지금 고교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그 두세 시간씩 토요일 날이면 하고 있어요. 제 동기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집회를 어디서 하십니까? 응? 집회를 어디, 주로 집회는 어디에? 주로 광화문에서 하죠. 광화문에서 하죠. 광화문에서 하고 또 이제 그 어디 하죠? 서초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 참 힘들어하죠. 힘든데도 열심히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그때 확 그냥 사람이 꺾이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개입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에. 네, 그렇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소위 에스프리라는 것은 잘 꺾이질 않죠. 잘 꺾이지 않고 혼자서는 어렵지만은 단 다섯 명의 동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되고 사실은 이제 이게 엉뚱한 말씀일는지 몰라도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 독일 뭐 좀 여담이지만은 독일 통일 가지고 흡수 통일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어폐가 있는 얘기죠.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독일 통일은 그, 저, 이, 서독이 동독을 말하자면 안아들이는 통일이니까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인 것 같은데 과정은 전혀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서독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꾸 발을 뽑았고 동독이 우리를 안아들여 달라 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성공을 한 것이 독일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어디서 생겼느냐? 1987년 5월에 라이프시히에서 한 20명의 그 소위 그 이 그 시위자들이 그 이제 소위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무슨 교회인가 그 무슨 교회로 쫓겨 들어갔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서 그 몇 시간 피신하고 있다가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시위를 하자. 그래서 몬타크 데모스트라션 그 이 그 월요 시위라는 거를 시작했어요. 그 20명이 세상에다. 2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계속했는데 그 변화가 89년 5월에 와가지고 이 그 먼데이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달리 동독의 청년들이 한 몇백 명이 그 이 동독 주재 폴란드 대사관인가 헝가리 대사 헝가리 대사관에 쳐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서독으로 가게 해달라 하는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서독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깨뜨려서 그 깨지는 질서에서 오는 부담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독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회민주당 출신의 당수가 한스 겐셔라고 외무장관인데 이 겐셔가 굉장히 그 명칭과 다르게 자유주의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 서독 주재 헝거리 대사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 동독의 이 저 주민들이 서독으로 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 이 동독 주재 외국 대사관으로 하여금 대사관으로 오는 들어오는 그 동독 국민들을 서독으로 오는 길을 열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그게 확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89년 6월부터 그 이제 데모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만 명, 10만 명이 되고 그 이 9월 되니까 거의 몇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네커가 겁이 나니까 그 군대를 불어서 진압을 하려고 그런데 동독 군대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독에 소련군이 17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17만이요. 그 이 저 호네커가 그 고르바초프한테 소련 군인을 좀 우리가 쓰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거기에 부름하고 그해 9월에 베를린에서 호네커를 만나가지고 그 이 고르바초프가 정말 역사적인 명언을 했죠. 뭐냐면은 호네커한테 시간에 지각하면 시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수적이 시간을 맞춰라. 그러니까 변화해라 하는 얘기로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그 호네커가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동독 공산당 안에서 그 이 호네커를 실각시키고 크렌츠라고 하는 비교적 온건한 공산주의 지도자를 서기장으로 뽑았고 그 이제 이 그러고 이제 동독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이제 크렌츠가 서독에다 대고 콜상한테다 대고 양독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 협상을 하자. 근데 콜상이 응하지는 않았죠. 그동안에 동독에서 점점 그 시위가 격화돼 가지고 그 11월이 지나니까 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열리고 그러니까 11월 초에 동독이 드디어 공산당이 무너졌죠. 공산당이 그 이 헌법을 거쳐서 일당 독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그 이 저기 모드로프라고 하는 아주 온건한 사람을 그 이제 수상으로 이 시켰는데 그래도 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독 안에서 야 동독이 저렇게 아주 그 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코울 수상이 11월 28일 날 유럽과 동독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그 통일 방안을 내놓죠. 그 통일 방안 내용이 그해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내놨던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그 코울이 그걸 내놓으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당이 참가하는 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3월 달에 그 이제 그 이 뭐야 그 저 선거를 해가지고 까보니까 공산당은 8%, 8%. 나머지 80%가 반공 세력이 그 이제 그 뽑히니까 그러니까 그 동독의 6개 주 의회가 구성됐는데 6개 주 의회가 각각 그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통일 필요 없다 우리가 서독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결의를 해가지고 결국 그 이제 통일 헌법 협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 헌법 협상에서 통일 어떻게 하느냐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그 동독의 6개 주가 자발적으로 서독 의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이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거부하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라 말아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은 결국은 뭐로 가든 외로 가든 북한이 변화해야 되고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는 그 통일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남북 문제를 생각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통일 그러면은 그냥 엉뚱한 사람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더 이제 네.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지식인들 입에서
파시즘, 네. 전체주의, 네. 유사전체주의, 네. 사이비 파시즘, 네. 독재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성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앞날을 굉장히 이렇게 좀 암울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예. 있는데 지금 이동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기본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한 정도로 바닥에 지금 깔려 있어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막스 레니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막스 레니니즘과 공존을 할 수 있다. 막스 레니니즘을 이웃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이데올로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담론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원인은 공산주의 세력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감내했던 그 이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대해가지고 권위주의 체제보다 더 나쁜 이념이나 제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 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이 기반 그 이 표 세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직 동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 내 친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있고 그보다는 공산주의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소위 그 소위 오토리테리안이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현상이 아주 바닥에 깔리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중심 세력 안에는 무슨 공산주의 세력보다는 전체주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권력만 확고하게 장악해서 이 권력을 그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 전체주의 체제도 선택이 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저지르는데 저지르는 일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말썽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변에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경제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생산 기반이 이제 망가지는 것이 예. 보인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은 실업난이 가중되고 생활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고세금 때문에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은 삶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걸어가게 되면은 어쩌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방조해가지고 체제 유지에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굳게 믿고 그냥 그런 종류의 정책들을 의도적으로는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건 간에 결국 그렇게 생산 기반 자체가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그 저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그런 아주 최악의 그런 포퓰리즘이 성행하는 그런 국가로 가면은 이제 70년, 60년 등 만들어놓은 그런 기반 자체가 와해되고 붕괴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석유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교역을 통해서 사는 나라니까 그게 당장 이제 경상수지나 이런 데 바로 반영될 건데 그런 점을 굉장히 아 이게 나라 자체가 이렇게 가난해지가지고 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냐.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사건건 그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가령 조국 사태라든가 지금 뭐 이 모든 사태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꾸 부작용을 일으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의 아주 그 핵심 부분을 지금 그 흔드는 어떤 그런 그 폭발력을 가지고 그 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나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죠. 그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이 저 1930년대에 그 1차 대전 후에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을 시작하잖아요. 그 뉴딜도 뉴딜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뉴딜은 다 중단이 됐죠. 왜냐하면 그 뉴딜이 전부 대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뉴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민력이 그 동원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자발적으로 그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소위 자본주의 특유의 자발적인 어떤 그 이런 동원 능력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대공황을 극복하고 그 40년대에 소위 그 경제 그 어떤 그 성황을 가거든요. 그야말로 미국적인 특이한 그런 어떤 그 문화였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도 최근에 와서 미국은 뭐 이 미국 얘기를 지금 사실 오늘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자꾸 실험해 본 것은 이 사람도 자꾸 전체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 있고 어떤 자꾸 빠지는 게 있어서 그 실험을 자꾸 하다가 지금 사실은 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그 역할하는 어떤 그 이 운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그 인터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동국 선생님이 좀 이제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시니까 또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이 참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당부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그런 그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그 이 상황과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시사성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 이제 특히 지금 사회적 뭡니까 이 간접 그 인터넷을 위주로 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이 유통의 수단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노력을 해야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부의 어떤 그 이 존재는 정부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 간에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그 이가 일어나서 해결되도록 하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예. 한 이 행동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또 지원도 하고 참여도 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외압에서 물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붕괴되는 것을 많이 보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 지금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 입장에서 굉장한 이 실존적 위기가 지금 조성돼서 심화되고 있어요. 가령 지금 이 저 누굽니까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소위 이게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데 이것은 이 정권의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징후라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무리한 행동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행동이 이 정권의 안정을 결정적으로 저는 해치리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의사도 표명하고 의견도 모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3.15 부정선거를 직접 그렇게 목격하신 분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오시면서 좀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참 우리에게 도움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